드디어 제가 대회를 마쳤습니다. 총 거의 9kg에서 10kg가량을 감량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다이어트 과정에서 느낀 점, 운동, 식사 방법, 몸을 만들었던 방법을 정말 알차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추가로 오늘 영상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준비 기간은 조금 길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거의 1년가량을 제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엄청 느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라고 하신다면 중간에 제가 연말에 한번 쪘고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살짝씩 언급하긴 했는데 힘든 일들이 있었어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 달에 1kg 정도씩 감량했다고 볼수 있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에서 마름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한 달에 1kg 정도씩 감량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인바디로는요, 체중이 64.3에서 54.7까지 감량을 했고요. 골격근량은 28.5에서 27.6으로 아주 소량 줄었고, 체지방은 14.9에서 6.7까지 뺐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입이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입 터짐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입 터짐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주변에 선수분들도 많고, 트레이너분들도 많은데, 진짜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막, 대회에서 1등하고 이런 분들도 전날까지 입이 터져가지고, 막, 저를 봤을 때 그렁그렁 하면서 자기 입 터졌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 식욕을 참는 거 힘든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해 하려면 거기서 나를 내려놓지 않는 거, 마구 먹지 않는 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계속 중간에 무너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막 그걸 브이로그로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여행 가서 라면을 먹기도 하고, 생일 때막 케이크도 한판다 먹었어요. 그리고 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회원분들도 이렇게 입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이 엄청 늘어나 있다는 거야. 2, 3kg요. 하지만 이 체중은 가짜 체중입니다. 살은 빼는 것도 어렵지만, 찌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분이 그냥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패턴을 찾는다면 체중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입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먹자마자 1시간 정도를 걸어주세요. 걷기는 혈당을 바로 떨어뜨려주고 에너지를 바로 사용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당을 떨어뜨리면요, 추가로 입 터지는 걸 방지해줘요. 두 번째, 먹을 때 지방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건데요. 보통 입이 터질 때는 여러분들이 탄수로 입이 터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코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샤인머스켓이 미친 듯이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먹어요. 먹는데 그릭 요거트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추가로 입 터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예 굶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건 솔직히 비추천이고, 다음날 아침에 탄수화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가져가 주면 좋은데요. 뭐 계란 흰자에 샐러드 위주로 먹는다던가, 칼로리는 낮게 200칼로리 정도로 세팅해주고,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가져가 주시면 추가로 입 터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또 원래 패턴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기간에, 대회 기간에 먹었던 제품 추천인데요. 제가 계속 식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닭가슴살과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봤겠죠. 정말 쿠팡에서도 많이 샀는데요. 못 먹으니까 그렇게 사요. 천국의 계단에서. 닭가슴살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맛있었던 거는 첫 번째, 고기다. 고기남자님이 하시는 제품인데, 이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고기남자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서 제돈 재산을 했었고, 실제로 랭킹닷컴에서 막 1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 좋고 좀 맛있는 닭가슴살 찾는다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심성사입니다. 제가 나눔 이벤트, 핑크 챌린지 할 때도 다뤘던 제품인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두 가지 제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 쉐이크의 경우에는 정말 저는 단백질 쉐이크의 진심인 것들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광고했었던 뭐 있나요 쉐이크 맛있었고요. 원래는 옥수수 맛을 좋아했는데 또 자주 먹다 보니까 얼그레이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얼그레이에 꽂혀 있고요. 그릭 요거트에 얼그레이 단백질 쉐이크 넣고 섞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더 담백,
파우더 곡물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쿠팡에서 많이 사 먹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쿠팡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할미의 입맛이어서 고소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약간 미숫가루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 또 단백질 시리얼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파우더 종류만 먹다 보면 액상이니까 아무래도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는데요. 페이실이랑 아몬드 브리즈도 자주 먹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복 유산소 챌린지 할 때도 많이 추천드렸던 제품이죠. 공구도 했었고 저는 공구를 거의 안 하는데 또 편의점에서 먹을 때는요 셀렉스 바닐라 맛 더단백 초코맛 자주 사서 먹었고요. 이외에도 다이어트 간식들을 자주 사 먹었습니다. 사실 대회 준비하는 선수분들은 정말 칼식단 하시면 다이어트 간식조차도 안 드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의지가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입 터져요. 죽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먹었고 물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으나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체지방량을 줄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회 준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이어트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코코 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로 음료 추천드리고요. 제로 수박바나, 제로 스크류바, 조스바, 신규탱귤이 또 그렇게 맛있어요. 신규탱귤 추천드리고요. 라라스윗에서 최근에 단팥 바 형태, 메론 바 형태 나왔거든요. 이거 두 개는 성분 좋아서 추천드리고요. 초코바 형태나 모나카는 좀 당류도 높고 성분이 막 썩 좋진 않아서 드시고 싶으시면 말리진 않겠지만 타이트한 다이어트 할 때 전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 제로 형태의 젤리 많이 먹었고요. 0칼로리인데 하나에 900원인데 편의점에 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곤약 젤리랑은 좀 달라요. 약간 탱글탱글한 일본에서 사먹는 그런 젤리 맛이 나서 저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추천템 영상에서 다양한 식품 다뤄봤으니까 한번 정주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유산소 방법입니다. 제가 대회 기간 또 다이어트 기간에는 공복 유산소를 굉장히 자주 탔는데요. 매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마이마운틴 천국의 계단 사이클 안 타본 게 없어요. 딱 장단점이 명확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은요. 정말 딴짓하면서 타기 좋습니다. 저는 첫 대회 준비할 때 사이클을 거의 3시간, 4시간씩 탔거든요. 뭐 댓글 관리, 편집하기, 그때 제가 편집을 직접 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좋고 뭐 흑백요리사 같은 거 봐도 되고 부담 없이 딴 일을 할 수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약해도 하기 좋은 유산소 방법이었고요. 단점이라면 운동 강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량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오래 타줘야 됩니다. 제가 한 달에 사이클로 4kg를 감량했을 때 하루에 3시간, 많을 땐 4시간까지 탔었어요. 두 번째는 마이마운틴이고요. 두 번째로 대회 준비할 때 제가 마이마운틴을 탔습니다. 경사 15속도 4.5로 탔고요. 장점은 1000개보다는 그래도 덜 힘들어요. 그리고 종아리에 알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나스님 몸매 보는 거 촬영할 때 보니까 우나스님도 저랑 속도랑 경사를 똑같이 해두고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루틴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제가 두 번째 대회 때 4kg 정도 한 달에 감량할 때는 2, 3시간 정도를 탔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이때 발에 막 물집도 터지고 그랬었는데 이게도 어느 정도 운동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달에 4kg 빼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유튜브에서 한 달에 4kg라고 하는 거는 체지방 4kg가 아니에요. 뭐 수분, 근육량 할 거 없이 4kg 빠질 때가 4kg고요. 정말 지방만으로 4kg 빼려면 한 달에 유산소 이렇게 많이 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천국의 계단이고요. 속도를 제가 8에서 10으로 이번에 2시간씩 탔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장점은요. 시간이 진짜 조금 걸려요. 2시간만 타면 앞에 했던 유산소들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힘들고요. 근육량이 적거나 좀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초보자분들은 사이클에서 그 다음 마이마운틴, 천국의 계단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인터벌 러닝은 러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이번에 제가 러닝 컨텐츠를 코치님을 만나서 찍었었는데 정말 배워보니까 대부분 거의 99%는 잘못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러닝을 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에게 맞는 러닝 속도랑 자세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누가 살 이렇게 하면 많이 빠진다더라 하면서 막 속도 9로 몇 분, 속도 4로 몇 분 이렇게 걷디걷디를 내 수준에 맞지 않게 하다 보면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닝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동은 제가 라인온
실제로 진행하는 온라인 PT 수업을 하루에 2시간, 주 3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동훈 선생님이라고 저랑 같이 진행한 코치님이 재보니까 500칼로리 정도로 저희가 태우더라고요. 근데 강사 두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2시간 중에서 절반 정도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500 정도를 태운 거예요. 2시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정말 칼로리를 많이 태운 날은 1000칼로리 정도를 태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라이논 수업을 할 때는 웨이트를 정말 안 했습니다. 실제로 식단 1도 안 한 저희 보소 강사님 눈바디도 엄청 변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들은 상급 포인트에 많이 넣어놨거든요.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운동하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같이 운동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루틴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루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몸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짜시는 게 중요해요. 루틴 영상 제가 많이 다뤄봤고요. 저는 처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회원님들한테 원하는 몸의 라인을 물어봐요. 사람마다 원하는 몸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엉덩이를 크게 키우고 싶고, 누구는 등을 운동한 것처럼 멋지게 만들고 싶고, 어깨를 직각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요. 다 필요 없다. 체지방이나 뱃살만 빼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근육을 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루틴에 반영해야 돼요. 첫째, 어느 정도 엉덩이 크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엉덩이가 너무 커서 고민이다라고 한다면 유산소로 지방을 커팅해주고 저중량으로 운동을 구성하고 여엉덩이 루틴에 저는 많이 넣을 거예요. 엉덩이가 작아서 고민이라면 복합관절 운동으로 근육을 크게 사용하고 중량을 점진적으로 올려갈 겁니다. 어떤 모양의 엉덩이를 원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엉덩이가 없는 게 컴플렉스라면 사이드레그 레이즈, 클램쉘, 어브덕션 등등 벌려주는 운동들을 계속 루틴에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상체도 어디를 만들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깨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전면이란 측면, 맨날 숄더프레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면 어깨를 골고루 넣어줘야 합니다. 또 복근의 모양도 식스팩을 만들고 싶은지, 11자 복근을 만들고 싶은지, 혹은 그냥 뱃살만 빼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근육량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러닝을 저는 이때는 좀 추천드리고 타바타성 운동들로 루틴을 구성할 것 같고요.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은 최대한 줄여주고 식사량을 늘리고 전신관절 사용하는 운동들을 넣을 겁니다. 제 채널 내에 있는 다양한 루틴 영상들을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저희 밀착 PT 회원님이 저한테 거의 한 4~5개월 배운 회원님이에요. 엉덩이가 진짜 예뻐지셨는데 이제는 루틴을 스스로 이렇게 표로 구성해서 저한테 전주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멋지죠? 파워 J. 이렇게 나에게 맞는 루틴을 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유튜브에 좋은 루틴 나와 있어도 헬스장 가서 시도하기 좀 두렵고 낯설고 하던 것만 하는데 하던 것만 하면 그냥 원래 몸입니다. 안 하던 걸 해야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양한 루틴들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뒤에 루틴북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볼 거거든요. 꼭 그거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멘탈 관리인데요. 사실 다이어트, 운동, 식단 방법 누가 몰라요. 멘탈이 진짜 무너집니다. 전 두 번 무너져 봐서 이번에 너무 공감했어요. 먼저 운동하기 싫을 때 식단만큼 오히려 식단보다 잘 안 되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일상이 지치고 퇴근하고 야근하고 하면 운동 누가 하고 싶겠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 때라도 정말 10분만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완벽주의가 있을수록 운동을 잘 못하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폼롤러도 해야 되고 유산소도 해야 되고 근력운동도 해야 되고 막 1시간 반 정도 할 생각을 하게 되면 엄두가 안 나서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세트만 정말 한 세트만 하고 오세요. 유산소 10분만 하고 오세요. 제 회원님 중에서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시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운동하셨는데도 식사만 잘 조절해 주시니까 지금 7kg가량 감량하셨거든요. 정말 운동은 강도보다는 빈도입니다. 자주 해야 돼요. 저도 지금은 막 잘난 척하면서 루틴이 어쨌네 저쨌네 하지만 헬린이 시절에는 스쿼트 20개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운동하기 싫어서 퇴근하고 맨날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자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막 밤이 다 돼서 못 간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힘든 기간, 내 의지가 무너지는 기간을 참고 나면 운동이 좋아질 거예요. 운동으로 정말 멋진 몸도 만들 수 있고 체력도 만들 수 있고 마음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는 제가 이번 대회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들어주세요. 저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니 다이어트를 1000개를 2시간씩 제가 한 달을 탔잖아요. 한 달을 타고 그래서 좀 다이어트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회 진짜 전날 밤에 호텔에서 혼자 탄 작업하고 누워있는데 생리가 터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여자들한테 생리 최악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회 전날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생리가 세가지고 그날 밤에 빨래를 했어요. 뒤에 트레이닝 뒤에 피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바디를 보시면 전날 밤에 제가 화장실에서 찍은 거는 복부 부분이 스킨이 더 달라붙어 있는데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복부가 좀 부풀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좋은 결과를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 또한 저의 부족했던 면이니까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저를 그때 제가 대회 끝나고 막 먹방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위로해주시고 또 제 회원님들도 저한테 막 선물 주시고 케이크 주시고 충분하다고 해주시고 막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감사했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 2회 할 수 있는 루틴 북을 만들어 봤고요.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루틴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예쁜 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유지어터로서 다양한 식사를 강박 없이 하면서 좋은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운동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엉덩이가 좀 제 착각인가요? 커진 느낌?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